그다음에 그 임대차는 우리가 뭐 거의 대부분 한 거다. 한 거고 이제 정리하는 거지 뭐. 정리하는 건데. 여러분 임대차는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첫째 임대차 구조 종류와 그다음에 세 번째 동의를 얻은 전대와 동의 없이 전대 이거 가지고 낸다. 됐습니까? 요세개볼 끊치고 있으면 된다. 자, 임대차 구조 간다. 무슨 조? 구조. 그럼 갑집에 을이 임차인 요거 임대인이잖아, 그지? 차임 주는 대신에 차임이 있어야 돼. 차임이 없으면 임대차가 아니라 무슨 대차? 사용대차, 그지? 차임 주는 대신에 전부 다 누가 책임지노, 빨리? 임대인, 그지? 임대인은 사용수익하게 해줘야 할 무슨 자금? 사용수익, 적극적 업무. 적극적 업무, 그지? 그래서 비용, 업무, 비용 부담, 수선 업무, 누가 진다? 임대인.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임차인이 수리했다. 필요비 지출 적시. 유익비 종료 시. 끝나고 안 주면 저번에 좀 무슨 권 행사? 유치권. 할때 했잖아. 3단계.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권? 유치권.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돌려줬다. 몇월 안에 받아야? 6월. 맞습니까? 예. 자, 필요비는 다른 말로 고쳐라. 그게 이제 실력이다. 필요비 지출 즉시 이래 안 나온다, 이게. 그걸 공부했다고 알고 있다면 필요비는 다른 말로 빨리 넣자. 그래, 수리, 수선, 보존, 유지, 네 개. 금방 몇개 이야기했노? 네 개. 뭐, 수리, 수선, 유지, 보존. 그런 걸, 이제 그런 거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억하고. 지출 즉시는 기간 중에. 유익비는 계량 개선. 끝난 후에, 그지? 그거 기억하고, 그거 잘 내고. 자, 그 다음에 이 유익비에서는 누가 선택하느냐 하면 누가 선택한다? 임대인이 선택. 그지? 그런 거, 우리 한 거. 정리하는 거지, 이제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요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쓰는 것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권리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은 누구의 동의 없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인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양도 전대 어떻게 한다? 금지. 응? 그거 요거 가지고 잘 출제한다. 되겠습니까? 예. 요게 이제 구조지. 그럼 구조에서는 요거. 그럼 원래는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누가 수선한다? 임대인. 임대인. 누가 수선한다? 임대인. 근데 이건 비용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임대인이 수선하고 하지 않고 임차인이 수선한다는 거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특약과 원래는 누가 수선? 빨리 임대인. 근데 비읍 시옷 시옷. 금방 뭐랬노? 비읍 시옷 시옷.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 다시 비읍 시옷 시옷 해라.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은 처음부터 누가 책임지냐면 임차인이 수선한다. 판례. 원래는 누가 수선하지만 임대인. 비읍 시옷 시옷은 처음부터 누가 수선한다? 임차인. 되겠습니까? 막 그런 것들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한다. 하고, 요게 이제 구조고,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금지. 예. 그럼 아까 있죠. 비용도 원칙, 누가 수선하지만, 임대인이 수선하지만, 아까 비읍 시옷 시옷은 누가 수선? 임차인.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 그지?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다. 양도 전대 금지지만, 건물 임대차에서, 다시 뭐, 건물 임대차에서 건물의 소부분은, 다시 뭐, 건물의 소부분은 누구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다른 사람이 쓰게 할수 있다. 그런 예외들, 그런 거 기억하고, 그지? 이게 이제 임대차 구조고, 그 다음에 임대차 종류 들어간다, 예. 무슨 차 종류? 임대차 종류 들어가는데, 여러분, 임대차는 몇개 있노? 4개 있다. 몇개 있다? 4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주택 상가 요거는 이제 여러분 알잖아 그지? 특별법 엑스트라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 민법상 임대차라 그러더니 민법상 임대차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러분 민법상 임대차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이렇게 하다. 뭐 핵심 단어는 뭐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요거 뭐하고 거의 비슷하노? 지상권하고 비슷하잖아요. 누구? 갑의 토지를 빌려 가지고 됐습니까? 갑의 토지를 빌려 가지고 어른 임차인 거기에다 뭘 짓는다? 건물. 그지? 그럼 어른 건물의 소유자면서 무슨 차인? 임차인. 그지? 그럼 여기서 요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요 만약에 기간이 만료하고 지상물이 무슨 존 현존하면 뭐 할 수 없다. 비워줄 수 없다. 이게 비워줄 수 없다. 그러니까 비워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토지에 자본을 투하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지상권하고 구조가 같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권이 있고 계약갱신청권은 말 그대로 무슨 건? 청구권. 그럼 임대인은 갱신할 수도 있고 갱신을 뭐? 거절. 그걸 청구권이라니.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하는 무슨 물 매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어? 무슨 물 매수 청구권? 지상. 요거는 무슨 건? 사세요 하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되고, 매매 계약은 바로 성립하면서, 됐습니까? 매매 계약이 바로 성립하면서 가격은 행사 당시에 무슨 가? 시가. 그치? 그럼 요거는 저번에 어떻게, 그럼 여러분 지상권에는 사세요, 파세요 다 있지만 채권이기 때문에 요거는 몇 개만 있다? 한 개. 무슨 세요만 있다? 사세요. 그치? 잘 배웠죠, 그치? 오케이. 하고 나서 여러분 어느 정도 계속 듣다 보니까 확실히 안 남아도 이야기하면 계속 하거든. 이게 이제 계속 되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가거든. 그 다음에 요거는 지상물 매수는 어떻다? 까다롭지 않다. 뭐지 않다? 그래서 조건이 거의 붙는 거 없이. 그치? 그럼 요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또는 관계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지금 누가 임차인이 사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지? 어?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와 관계 없이. 됐습니까?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와 뭐 없이? 관계 없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허가 지상물이라도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경제적 가치 유무와 뭐 없이 관계 없이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네 개를 가지고 까다롭지 않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토지 임대차인데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잖아. 그치? 근데 요 민법상 임대차를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은 요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이런 말 쓴다. 누구 건물 기타 공작물은 누구 임대인 거를 빌려서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용 그냥 간단하게 건물 빌렸다 쓰고 나중에 뭐 해야지? 돌려줘야지. 그치? 그래서 일명 요 세 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비워줄 수 있다. 끝났을 때. 뭐 할 수 있다? 비워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전세권은 물권이지만 전세권도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물권이지만 요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계약 갱신 청권이 없다. 계약갱신청권이 없고 여기 권리로서 저기 이제 토지임대차처럼 계약갱신합시다 할 수 있는 청권 없고 갱신은 하되 뭐로 갱신? 합의로 갱신. 뭐로 갱신? 합의로 갱신한다. 예? 되겠습니까? 하고 여기서는 무슨 물매수? 부속물 매수청권이라는 말을 쓴다. 무슨 물매수? 부속. 이것도 무슨 건? 형성권인데
요거는 어떻다? 까다롭다, 이거. 요 비워줄 수, 그래서, 네, 임대차는 결국 그럼 몇 개고, 네 개지, 네 개를 몇 개, 두 개, 뭐 할 수 없는 경우와, 비워줄 수 없는 경우와, 비워줄 수 있는, 천생 특허다. 자, 근데 비워줄 수 있는 경우는 계약 갱신은 없고, 무슨 물매수? 부속물 매수인데, 부속물 매수는 어떻다? 까다롭다. 이렇게 한다. 예? 까다롭다는 말은 뭐가 많이 붙는다? 조건. 조건은 첫째, 임대인의 동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면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무슨 성이 있어야?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게. 무슨 성? 독립성. 독립성이 없으면 유익비로 간다. 독립성이 없으면 뭐로 간다? 유익비. 자,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뭘 가지고 있냐면은, 자, 조명시설은 독립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조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독립성이 있다. 조명시설은 독립성이 있다. 이게 무슨 물이다? 부속물. 왜? 떼어서 다른 데 가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 무슨 성이 있다? 독립성. 그래서 조명시설 벽걸이 에어컨 그 두 개 꼭 기억한다. 무슨 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고 부속물. 베란다를 설치했습니다. 임차인이. 무슨 다? 베란다. 베란다는 무슨 성이 없다? 와, 떼더라도 다른 데 가서 재활용할 수 없다. 그렇게 한다. 베란다하고 조명시설 그 두 개 기억한다. 예? 됐습니까? 무슨 시설? 조명시설. 요거 꼭 기억한다. 이게 잘 나온다. 자, 독립성이 있고 독립성이 없으면 아까 베란다는 무슨 비로 간다? 유익비. 그치? 그런 거. 세 번째. 그 다음에 요거는 경제적 가치를 증가한 경우라, 야, 이거 부속물. 요, 잘 냈나, 요거? 되겠습니까? 그런 거 기억하고. 요게 이제 임대차 종류지. 임대차 종류는 요렇게 시스템. 네 개를 몇 개로? 두 개. 뭐 할 수 있는 경우와, 비워줄 수 있는 경우와, 비워줄 수 없는 경우. 그지? 이거 이제 하고 책을 봐야 이제 돌아가거든. 그 다음에 기간은 뭐 특별한 최단, 최장 제한이 없고, 그 다음 민법상 그 임대차의 법정 갱신은 여러분 저번에 저 건물 전세에서는 6월에서 몇 월 전? 1월 전. 상가, 주택과 상가에도 6월에서 몇 월 전? 1월 전. 셋 다. 근데 민법상 임대차에서 법정 갱신은 기간 만료? 금방 보내도? 건물 전세 몇 월 전? 기간 만료 몇 월 전? 1월 전. 주택 상가도 기간 만료 6월에서 몇 월 전? 1월 전에 임대인이 아무런 말이 없다 하면 자동 갱신. 근데 민법상 임대차는 끝나고 나서 뭐 임차인이 계속 쓰고 있는 경우에 상당 기간 안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자동 갱신.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는 법정 갱신은 만료 후후후 하는 거고, 그거 조심. 지금 됐습니까? 예. 네.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동의를 얻은 전대와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 이렇게 있는데, 뭐를 얻은 전대와, 동의를 얻은 전대와, 동의 얻은, 그러면 여러분, 양도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 했습니까? 안 나온다 했습니까? 안 나온다 했잖아요. 양도는 저번에 했죠. 다섯 자, 무슨 성 유지, 동일성 유지, 사람만 탁 교체. 전세권 할 때 했잖아, 그지? 했잖아요. 그래서 양도를 가지고 안 내거든. 그럼 양도했다? 그럼 무슨 차이는? 양수인은 누구하고 똑같아, 빨리? 임차인하고 똑같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양도 가지고 안 내고, 뭐를 가지고 낸다? 전대. 양도는 저번에 전세권 양도 사람 교체, 임차권 양도 무슨 교체? 사람 교체.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전대를 가지고 내는데, 동의를 얻은 전대. 임대인은 뭐를 얻은? 동의를 얻은 전대인데, 동의를 얻은 전대에 나오면 앞으로 세 개. 동의를 얻은 전대에 하면 몇 개? 세 개. 자, 요건데, 자, 잘 봐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아, 이게, 기억이라는 게, 선생, 저는 머리 나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먹고 사니까 기억이 되는데, 그냥은 기억 안 되거든. 기억은, 그 뭐, 반복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반복이죠. 갑집에 갑은 임대인, 그런 무슨 차인?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자기 임차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임대한다 말이. 이건 무슨 차? 전대차. 전대라고도 하고 전대차. 그러면 이 임대인을, 아, 임차인을 전대인이라고 한다. 무슨 대인? 전대인이라고도 하고 임차인, 그지? 하고 이건 무슨 차인? 전차인.
그러면 계약 당사자는 누구? 임차인과 전차인이 계약 당사자잖아요. 그지? 어? 계약 당사자. 자, 그럼 쓰고 있잖아요. 뭘 줘야 되노? 차임. 차임 누구한테 주냐면 임대인에게 차임. 됐습니까? 누구한테 차임 준다 빨리? 임대인. 의무 부담. 의무 중에서 가장 확실한 의무가 뭐, 무슨 의무고 빨리? 차임 직업 의무지. 그지? 무슨 직업 의무? 차임. 자, 아까 부속물은 누구 동의? 빨리. 임대인. 누구로부터 매수? 임대인. 그래서 부속물은 누구한테 사세요? 할 수 있다. 빨리. 부속물 매수청권 누구? 임대인. 되겠습니까? 예. 하고. 권리. 권리 주장. 여러분, 권리는 아까 뭐가 있노? 권리. 비용. 무슨요? 비용. 꼭 기억한다, 이게. 비용. 비용 상한 청구권. 나왔네. 요거 시험 문제 나오지. 비용, 필요비, 유익비 누구한테 달라할 수 있다? 임대인 아니다. 누구? 임차인. 임차인은 다시 누구한테? 임대인. 그치? 자, 근데 요 차임은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은 누구한테 줘야 된다? 임대인. 근데 요 전차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했습니다. 누구한테? 임차인. 자,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임대인이 다시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몇 번 줘야 된다? 두 번. 그러면 결국 차임은 누구한테 줘야? 임대인. 그래서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 그래서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과 합의로 임대차 종료시킨 경우 전차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전차권은 뭐 하지 않는다? 빨리 소멸하지 않는다. 끝. 그래서 딱 세 개.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병! 임차인. 병! 임차인. 자, 한다. 혼을 뺀다, 이게. 조심해, 집중. 자, 차임, 빨리. 임대인,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병! 임차인, 병! 임차인, 차임! 임대인, 차임, 임대인, 병! 임차인. 되겠습니까? 부속물 누구? 임대인, 병! 임차인, 병! 임차인. 차임, 임대인, 병! 임차인,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요 세 개. 그래서 차임은 반드시 누구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합의로 종료시켰다더라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은. 이거 나오는 거지, 뭐. 이거. 요걸 동의 얻은 전대하면 몇 개? 빨리. 세 개. 그치.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는 선생님 없다, 원래. 옛날에 저는 인터넷 없을 때 먹고 살기 진짜 좋았습니다. 저는 인터넷 때문에 망한 사람 대표적입니다. 진짜 옛날에 인기 좋았습니다. 옛날에 인터넷 그저 있기 전에 노량진에서 일주일에 84시간 했습니다. 일요일도 12시간씩 하고 촌놈 부산이 부산 촌놈이 돌 노량진 와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거죠 옛날에. 근데 이제 뭐 그때는 강사가 새로운 어쨌든 다음에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 그래서 동의를 얻은 전대 하면 몇 개 머릿속에 세 개 차임 임대인 비용 임차인 비용을 가야 되는데 비용은 임차인이다 되겠습니까 꼭 세 개 저거 뭐를 얻은 전대 동의 꼭 확실하게 기억해야 된다. 다른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마. 저런 거. 그 다음에 뭐 없이? 동의 없이 전대. 동의 없이 전대인데. 자, 요거는. 요 무슨 대인? 임대인. 그지? 무슨 차인? 임차인. 요 전차인.
예, 여러분이 강의 들어보니까 어리버리하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이거 잘 본다 이게. 동의 없이 전대했거든. 계약은 계약 당사자잖아, 그지? 계약은 하면 무조건 뭐하다? 유효. 앞으로 다음에 문제풀이 할 텐데 이상하잖아요. 계약은 약정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거 함정이다. 계약은 약정은 하면 무조건 뭐 유효. 뭐 아니면 103, 104, 107, 108 다시 네 개 빨리. 103, 104, 107, 108 명의신탁 약정 토지거래 허가 탈법행위 그다음 뭐 의사무능력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런 거 많은데 그 여러분이 딱 봐가지고 그 네 개가 아니면은 이상한 말로 계약은 약정은 나오면 무조건 뭐 유효. 그럼 요거는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해도 뭐 유효. 그치. 계약은 무조건 유효. 아까 일곱 개 103, 104, 107, 108 명의신탁 약정 토지거래 허가 탈법행위 그 다음 뭐 의사무능력 기타 등등 많다. 많은데 그 일곱 개 그지 뭐 이상한 말 나왔을 때 그거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거든. 그럼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유효고. 그럼 전차인이 쓰고 있잖아. 그럼 전차인은 뭐 일단은 쓰니까 뭐 줘야 되노? 돈 줘야지. 그지? 그래서 요 차임 직업 업무 돈 주고 누구한테 권리 업무 주장 빨리 임차인 권리 업무 주장. 그지? 권리 업무 주장. 이까지는 별 문제 없잖아요.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은 또 뭘 받으니까 차임을 받으니까 임대인의 뭐 동의 얻어 줄 업무. 임대인의 동의 얻어 줄 업무.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어? 그다음에 뭐 담보 책임지는 거지. 거꾸로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담보 책임 뭐 다 줬는데 돈 다 줬는데 나중에 누가 괴롭히노? 임대인이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담보 책임진다 그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요거 별 볼 일 없고 요거는 요것만 계약이 유효 요것만 나오고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누가 임대인이 임대인은 이제 누구한테 임차인과 전차인. 근데 임차인에게는 무슨 반 윗반 무슨 반 윗반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동의 없이 전대했다는 건 해지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해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해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뭘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느냐 하면은 요거 뭐 요거 임대인이 누구를 전차인을 임대인의 입장에선 전차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 불법 점유지. 불법 점유를 가지고 뭐 하는 거? 괴롭히는 거. 시험 문제. 누가? 임대인이 전차인을 뭐 하는 거? 괴롭히는 거. 그래서 동의 얻은 전대 하면 세 개. 다시 동의 얻은 전대 하면 몇 개? 세 개. 동의 없이 전대 하면 뭐 하는 거? 괴롭히는 거. 누가 임대인이 전차인을 괴롭히는데 됐습니까? 자, 이제 이 세 명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렵대 이게. 여러분은 조금만 어려워. 오 이러거든. 잘 들어 봐라 이게. 괴롭히는데 누가 누구한테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하는데 조건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금 윗반을 가지고 해지할 수 있잖아요. 해지 임차인에게 뭐 해지 안 한 경우 조건이 뭐 안 한 경우 해지 안 했다. 그러면 해지 안 하면 누구는 살아 있노? 임차인이 살아 있죠. 그래서 누가 임대인이 전차인을 괴롭히는데 누구한테로 주라고? 임차인에게로 반환하라고. 이건 조건이다. 해지 안 했을 때 누가 살아있노? 빨리 임차인. 누구에게로? 누가? 임대인이 누구에게? 전차인에게. 누구한테로? 임차인에게로 반환하라고 말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자신에게 반환하고 청구할 수는 없고. 그럼 계속 해지 안 했으니까 뭘 받고 있으니까? 차임 받고 있으니까 전차인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막 세 명이 같이 돌아가니까 어렵다. 이 쉬운 것 같죠? 문제 나오면 어렵다. 그래서 나오는 거지 뭐. 뭐 없이 전대, 동의 얻은 전대보다 동의 없이 전대가 더 잘 나오는 거지.
조건이 임대인 똑같이 임대인이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뭐 해지했을 때 이제 뭐 했다? 해지했다. 무슨 반을 가지고 이제 누구는 권한이 없네? 임차인. 그럼 이제 괴롭힙니다.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괴롭힌다 말이지. 됐습니까?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괴롭힙니다. 누구한테 반환하고? 임대인 자신에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돌아가고 있습니까? 믿어도 됩니까? 집에 갑니다. 완전 집에 가서 다시 보고. 누가, 지금 누가 괴롭힙니까?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괴롭히는데 누구한테로? 임대인 자신에게로. 왜? 누구는? 이제 임차인은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임차인, 임대인 자신에게로 반환하라고. 반환하라고 뭐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이제 해지했으니까 뭘 못 받네? 차임을 못 받으니까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그래서 요 손해배상 가지고 잘 내거든. 그래서 요걸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자, 뭐, 해지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 있다. 해지 안 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요. 하고,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양도가 나오면은, 무슨 도가 나오면은, 양, 요 전차인 자리에 요거면 양수인만 집어넣으면 된다. 전차인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된다? 양수인. 자, 문제 한번 해 봅시다. 그죠?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560페이지. 몇 페이지? 560페이지. 대표 이제 찾았습니까? 예. 자, 임차인의 유익비와 부속물 매수 옳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복합적으로. 막 이게, 여러분 책 순서대로 막 하는 게 아니고 막 뒤죽박죽. 560 찾았습니까? 예. 1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데,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장 구성 부분이 되면, 자, 아까 구성 부분이면은 무슨 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으면 무슨 비? 유익비. 독립성이 있으면 무슨 물? 부속물. 맞죠? 예. 그 다음, 부속물 매수 청구는 까다롭다. 그지? 뭐 없다? 까다롭다. 뭐를 얻어? 동의를 얻은 건물이나 공작물에 부속한 경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게 한정되지만 유익비는 그러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는 당사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자, 형, 여러분, 매수 청구 나오면 무조건 형성권 강행 규정. 무슨 건? 형성. 근데 비용은 무슨, 100%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당사 약정에서 포기될 수 있다. 그 다음, 4번은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거기 들고, 유치권에서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다시 뭐?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나오면 무슨 이행은 되지만 동시행은 되지만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거 거기 막 이렇게 나온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나 OX, X. 유익비에 관해서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익비 아까 기간 중에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은 무슨 건 행사 빨리 유치권. 그렇지. 그래서 필요비 유익비는 유치권이 되지만 부속물은 아까 무슨 뭐 어?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무슨 이행만 된다? 동시행. 꼭 기억합니다. 매수 청구는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는 무슨 이행은 되지만 동시행은 되지만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돼.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거. 전체적인 거. 4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매수 청구는 무슨 이행만 되고 동시행만 되고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근데 비용은 무슨 건 있다? 유치권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건 기간 중에 끝나거나 뭐 안 가면 필요비든 기간 중에 유익비는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건 행사 빨리 유치권.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뭐 했다? 돌려줬다. 매달 안에 돌려받아야 6월. 맞습니까? 예. 그럼 부속물은 그런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시 갑니다. 오른쪽 또 나왔죠? 또 나왔죠? 계속 나온다. 기출인데. 자, 임차인의 부속물과 유익비 상한. 유익비는 무슨 시에? 종료 시에 있다. 맞죠? 예. 너무 쉽죠? 이렇게 나오면 거지. 그 다음에 2, 3 틀렸는데 한번 보는데, 구성 부분, 독립성 없다. 같은 말이다. 이거는 무슨 비? 유익비. 무슨 비? 유익비.
그 다음에 여러분 지상물 매수든 부속물 매수든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정하면 위험무효, 무효, 강행규정.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면서 무슨 규정? 강행규정. 그래서 3번 부속물 매수는 배제하는 당사 약정은 불리하더라도 유효가 아니고 뭐 무효. 무슨요? 무효.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이 명백한 경우는 부속물 매수 없다. 자, 일시 사용이 명백한, 그러면 여러분 일시 사용 명백한 경우도 있는 거 비용. 다시 일시 사용 명백하더라도 있는 거 뭐 비용. 동의 없이 양도 전대 금지. 다시 일시 사용이도 적용되는 거 빨리 뭐 비용. 동의 없이 양도 전대 금지. 그다음 차임 이익이 연체 해지. 그 세 개 꼭 기억한다. 무슨 연체 해지? 차임 맺기. 이익이 연체하면 해지, 그런 거. 그런 거는 무슨 사용에도 적용한다? 뭐? 일시 사용에도 적용한다. 근데 이 매수 청구는 일시 사용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유익비는 아까 반환받은 날로부터 매달 6월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뭐 많은데 양도 전대 한 개만 하고 마칩시다. 그죠? 여러분 오디오는 566페이지 56. 그러면 갑은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요거 요거 병에게 양도 요거하고 똑같다. 양도나 전대나 똑같다 했잖아요. 그치? 을은 병에게 갑의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다. 맞죠? 예.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요? 유효. 유동적 무효가 아닌가? 유동은, 여러분, 유동적 무효는 뭐, 토지 거래 허가, 무권대리, 무권리자. 그 세 개밖에 없다. 무슨요? 유효.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2번.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대인은 일단은 누구한테 차임 달라 할 수 있다? 임차인.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근데 원래는 동의 양도 전대 금지인데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까 했죠? 임차인은 누굴 통해서 선호? 임대인. 자기조차도 임대인을 통해서. 그래서 임차인이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보거든. 무슨 적? 배신적. 그럼 배신적 행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예를 들면 그 판례가 부부가 공동으로 상점을 경영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했다. 남편이 암이 걸려가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배우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했다. 그런 거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그대로 뭐다? 유효. 뭐 없이 양도해도? 동의 없이 양도해도. 그거. 그래서 병이 을의 뭐이고 배우자이고 X 건물에 동거하면서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다면 갑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해지할 수 없다. 배신적 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병에게 양도했다면 이미 발생 을의 연체된 차임 채무는 특약이 없는 한 병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깨끗한 상태에서 이전한다. 원래 연체된 거는 여전히 누가 책임지고 종전 특약이 없는 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죠? 해주시고 나머지 여러분 챙겨주시고 특별법은 다음에 한번 또 한번 뭐 해가지고 일요일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저희, 나를 잡아서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